네가 내보다 두 살 누나 아이가? 싸가지 없는 새끼. 장동민 왜 맨날 볼 때마다 그 정신병자한 짓나. 오늘 밤들이 있어 보여야 알겠다. 아 정신병자 때문에 미치겠네. 아니 어? 이거 벌써 와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해갖고 쌩 어? 잔소리야. 아까도 지랄을 해갖고 나 이거 와 있는 줄 알았더만 아무도 없네. 사장님 좀 이따가 시킬게요. 요 짝꿍이 올게요. 예. 전화를 해서 지랄하지 말든가. 늦게 온다고. 응? 하도 쌩 난리를 짓어. 나는 뭐 저녁부터 앉아 있는 줄 알았지. 아이고 요 보세요 동미 아버지요 요입니다. 아이고 도대체 이빨아 와 이래 천천히 옵니까? 천천히 오네 빨리 오네 뭐 계산노. 아이고 빨리 앉아 있어. 하도 전화해갖고 난리를 치갖고 내가 벌써 앉아 있는 줄 알았지. 하나 하나 오다 죽었다. 아이고 아니 뭡니까? 오다 죽었어 그냥. 진짜 죽었습니까? 돈 주고 죽었다 꽃집에서. 내일 죽을 깁니까? 오랜만에 만나는데 반가워가네. 하나 준비했다. 아, 야, 여 오랜만이네. 여 기억납니까? 그 20년 전에 왔었잖아. 여 왔었잖아. 그대로시네. 그러니까. 아이고 당신 뭐 기억력도 좋다. 그 아줌마가 여 바쁘다고 여, 내놓으면 그 우리가 갖다 놓고 했었잖아. 여기 또 내놨네. 어? 갖다 놓으라고 이게 우리가 다 했었어. 우리가 다 했었어 이거. 야 나는 뭐. 막 요즘에 깜빡깜빡해. 갱년기가 안 왔나. 네. 아이씨하고 내 친해. 아이씨 성씨가 어찌 되는데. 김씨지 김씨. 김씨 맞습니까? 김씨 아저씨 맞죠? 전씨 맞죠? 전씨 맞아. 아유 저 깜빡깜빡하니. 네. 아저씨 자색 있다. 키가 크고요. 네. 정치가 좋으시다 입니까? 그래 정치. 살이 좀 빠지시나? 다이어트 하셨나 보네. 아유 그럼 두 개 주인소. 예 우리 늘 먹던 걸로. 항상 늘 먹던 걸로. 10년 전에 와놓고 무슨 뭘 늘 먹던 걸로. 집에 안 들어오나 근데? 아유 뭐 집에 뭐 한다 들어갑니까? 부산에 뭐 하려고 왔어 그러면? 오늘 당신이 오라 해가 왔지. 옆집에 그게 뭐야 종수이 엄마하고 다 얘기했지 내가. 응. 종수이 엄마 잘 지내나? 응 노름 끊었어. 그 아줌마가 그 네 꼬득이가 네가 내 그 30년분 적금 다 날렸다 이가. 에이? 98,000원. 가씨. 아 그대로야 지기네. 그대로. 지기네. 이 집이 진짜 아니, 좋아. 아니 이게 원래 이 대구가 눈으로 한번 먹고 냄새로 한번 묻고 혀로 먹는 거야 마지막에. 야 얼른 드이소. 밥 먹자. 아니 너 와 이러노. 내가 그냥 먹으면 되지. 으흐이 아니. 남편이 아직 그 숟가락도 안 뜬데. 원래는 네가 먼저 묻어도 돼. 네가 내보다 두 살 누나 아이가? 싸가지 없는 새끼. 아 좋네. 어째 살았노? 뭐 어째 살았긴요. 동민이랑 우리 한번 봤다입니까? 동민 장가가고 나서 내가 다시 뭐 서울 올라갔지. 서브스크라이버는 거 어떻게 좀 늘었나? 서브스크라이버가 뭡니까? 이거 대한민국 유튜버라는 사람이 서브스크라이버를 모르면 어떡해? 그게 뭡니까? 구독자. 곧 있으면 실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10만 다 됐나, 이제? 10만 다 됐습니다. 그럼 몇 명이고, 지금? 9만 3천 몇 명. 야, 성공했네. 당신은 몇 명입니까? 내는 뭐, 원 밀리언. 몇 명입니까? 100만 빼고도 서브스크라이버가 니하고 비슷하다. 와, 이래 터질 줄 누가 알았겠노? 몰랐지. 개콘 없어지면 김대희는 굶어 죽는다라고 후배들이 숨은 거거든. 김대희 그만 얘기를 뭐 하노? 아, 입술 닮아가지고. 이거 드셔 보이소, 이거? 손 씻었나? 손 씻었어. 오늘 아침에. 소주 한잔 할래? 아, 뭐, 대낮부터 소주입니까? 오랜만에 만나니까, 막,
마음이 싱숭생숭하네, 니 보니까. 자꾸 원샷을 왜 이렇게 찾아댕깁니까? 내가 노름한 것도 내 다 눈 감아주고 할 테니까 이제 들어와 집에. 나는 당신 안 보니까 억세편합니다. 네가 없으니까 지금 양말을 지금 어? 빨 사람이 없어가 내 지금 이러고 왔다 이러고 왔어. 에이? 집에 아유. 양말이 없어요 양말이. 오늘 집에서 자고 가라. 뭘 자고 가라 그래? 돌아 말이야. 뭐 인마 부부끼리 뭐? 에이? 아줌마, 이거 소주 일병 주 있어. 알아. 검사만 해라. 누나. 언니. 좋네. 아 좋다. 둘이서 소주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야. 당신 그때 봉수이한테 서운한 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동미 아가 잔치 때 봉선이를 붙잡고 뭐 얘기를 한참 했다던데. 대화가 필요해 그 코너 만들 때. 개그맨 신봉선 씨가 동미한테 고맙다 그랬대. 대화가 필요해 신봉선 씨를 꽂아줬다고. 김대희 금마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서운해하더라고. 지가 꽂아준 건데 장동빈이 꽂아준 걸로 알고 있어가. 아 그래? 많이 서운했는갑지? 그게 뭐지냐노 근데. 근데 그 남의 돌잔치에서 내를 붙잡고 그래 얘기했습니까? 서운하더라고. 맨 처음 추천은 장동민 했지. 하지만서도 마지막에 컨펌을 내린 거는 어? 좋다. 가자. 김대희였다 그거지. 네 근데 요즘 많이 바쁘나? 바쁩니다. 11월 달에 아 그거 물어본 건데. 미안합니다. 많이 바쁜지? 요즘 무슨 건네라고 놉니까? 맞아. 그 살짝 이렇게 가리고 뱉으면 안 됩니까? 야, 몇십년 같이 살고 부부끼리 뭐 그런 거 뭐 따져. 그때부터도 꼴보기 싫었습니다. 오이 이행시나 해봐, 빨리. 오, 오늘도. 리. 이 지랄. 가지네 보였어 가. 가지네. 지. 지랄. 이거 조회수 나올까? 안 나면 상관없다. 맛있게 대구탕 먹으면 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홍선아. 야. 사랑한다. 연애할 때 네 꼬실라고 내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처음 아이가. 와 진짜 징그러워 죽겠네 진짜. 오늘 우리 집에 자고 가라. 싫습니다. 호텔 잡아놨습니다. 부산에 버젓이 집이 있는데 뭐 호텔을 잡아? 이럴 때 호텔에서 잡으지 언제 잡으면. 내가 외로워서 그래. 내가 외로웠어. 솔직히 씨바인데 징그럽습니다. 3년 동안 내 많이 반성했다. 한 보자 간 것도 내 사과도 할 겸 재결합 의사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겸사겸사 불렀어. 괜찮습니다. 뭐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십니다. 당신 카드로. 응? 집에 자고 가라. 왜 자꾸 자러 가라고 합니까? 정말 징그러 죽겠는데. 몰입돼 죽겠구만. 아니 몰입을 너무 징그럽게 하니까. 장동민 왜 맨날 볼 때마다 그 정신병자인지 난 오늘 밤들이 있어 보여 알겠다. 집에 빨래가 많이 밀리다. 안 자고 갈깁니다. 밥 다 먹입니다. 설거지도 좀 많이 쌓여있어. 갈게. 사진 찾지 마이소. 하나. 자고 가. 홍선아.